한국은행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미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유럽 중앙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상단을 4.5%로 올린 뒤 점도표를 통해 내년엔 최대 5.25%까지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미 금리 폭, 우리 경기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잡기에 아직도 더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네. 상당히 높게 나오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11월 달에 7.1%를 기록할 만큼 네.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물가를 내려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뭐 상당 부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초서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4.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했는데요. 뭐 지난 7월 달 이후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2.5%까지 빅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은 아마 내년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뭐 앵커도 말씀했듯이 뭐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그 각 위원들의 점도표가 내년에 5.0에서 5.25%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0% 이하를 얘기한 위원이 두 명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그만큼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ECB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리카르드 그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내년 초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뭐 선진국 중심으로 아마 계속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 그 기준금리도 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압박이 좀 많이 강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도 있습니다. 뭐 점도표 같은 게 있는데 보면 3.25 같은 경우는 1명, 그다음에 3.5일 네. 경우가 3명, 그다음에 3.75가 2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은행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가계부채 심각성, 뭐 부동산 경기 침체 여러 가지의 악재가 있으니까 지금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서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한은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한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막 네. 그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 때문에 아마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뭐 지금 금리 올리기 전에 0.75%였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1.25%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1.25%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한미 금리 격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격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해외에 투자자들이 국내를 벗어나는 것을 이제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조짐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라고 보면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나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좀 더 가중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고평가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일단 시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디커플링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둘 다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채권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악화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국내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보다는 채권 관련된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위험자산인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와 그 채권의 금리가 더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빼서 아마 이런 이제 미국 국채에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장기 자금일 경우에는 뭐 이런 이동이 좀 덜 한다라고 보지만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국내에서 유출이 돼서 아마 뭐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안전 그러니까 불확실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고객 예탁금도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 15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45조 2천억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2021년 5월 달에 78조에 달했었던 고객 예탁금이 뭐 거의 1년 반 동안에 40% 정도 네.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가장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의 이런 소비 행태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리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들이 위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 부분 좀 부진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회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은 상당 부분 올해보다는 좀 역성장할 가능성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증시에 대한 투자 시점은 아마 기준금리가 일단 인상이 멈춰지는 그런 시점 이후에 아마 뭐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